네. 순요. 아예 아니야. 아 모르지 아직. 뭐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. 아 글쎄 모른다니까. 아 저 승진이 그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. 아이 걱정 마. 어? 아 나같이 그 회사에 못 맞춰 일하는 사람은 회사가 가만 놔둘 리가 없지. 진짜. 아 알았어 알았어. 아 글쎄 알았대도. 저 그러니까 저 아니 내 걱정하느라고 저 바깥은 거 안 먹고 그런 거 하지 마. 어? 아 몸 춥나. 그 안 그래도 연약한데. 알았어. 서과장님 괜찮으세요? 어? 아 저 어디 저 편찮으세요? 예. 아 저 어디 가요 저 말씀하세요. 제 병원에 오시고 할 테니까. 아니요 그냥 찬바람 좀 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왜 그래? 도희씨, 어디 가? 점심시간 1분 남았는데요. 저는 한 오후에는 백화점 미팅 들렀다 올게요. 아, 나도 인쇄소 가야겠다. 점심 먹고 바로 가야겠어요. 아니, 저 나랑 같이 밥 안 먹고? 저 약속 있거든요. 저도요. 아, 누구? 사모님요. 전 친구랑요. 아유, 아니, 나 진짜 오늘 지갑 안 가져왔는데. 아, 그랬네. 아, 출발했어요. 그러면은 나는 한 5분쯤 있다 내려갈게요. 네. 도희 온대요? 이따가 백화점에서 같이 미팅 있거든요.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들어가려고요. 아, 좋겠다. 아, 이대리. 아니, 밤새 그렇게 같이 자고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점심까지 같이 먹어? 아, 어차피 같은 백화점 갈 거라서요. 아휴, 그래도 남자가 그렇게 아내 뒷꽁무니만 절절절절 쫓아다니면 출세 못해. 저는 괜찮은데요? 아이고야. 아니 그래도 점심시간에 우리 사무실 사원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야지. 어? 친목 도목 화합 차원에서라도. 예, 제가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디 가요? 점심 먹으러요. 점심시간 지났어요. 저도 잠깐 같이 가요. 어? 나도 어? 남한테 먹고 뭐 먹을게. 네 어머니. 아 저요? 저 지금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요. 어머니. 영준아. 야, 어쩐 일이세요? 볼 일이 있어서 이 근처에 잠깐 나왔다가 너랑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. 괜찮겠어? 그럼요. 잘 됐네요. 뭐가? 도희 씨도 온다 그랬거든요. 올 때가 다 됐는데. 저기 오네요. 뭐야. 영준이하고 둘이서만 좀 있으면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. 어머니. 왔어? 언니 웨딩 촬영장 와서 깽판 났대요. 왜 그러세요? 너 원래 그렇게 싸움을 잘하니? 네? 저요 언니? 그래. 그건 왜 물어보세요? 아니 예전에 너 처음 봤을 때도 싸웠잖아 백화점에서. 아 그거는요 어머니 그때 상황이 그랬잖아요. 애가 막 과자를 집어던지는데 애 엄마란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열받아서. 불의를 못 찾는 부분이 있죠. 가끔 그게 과격해서 문제지만요. 솔직히요 어디 가서 지진 않아요. 너 결혼 전에 몇 사람이나 사귀었니? 네? 아이 어머니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. 뭐 어때? 너도 그렇고 아마 한 번도 안 사귀어보고 결혼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. 어머니 저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어요. 그랬어? 그럼요. 어떻게? 도희 씨 뭐 어때요?
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 때문에요 여자친구들은 별로 없고 남자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. 그래? 아 저기 남녀공학이라 그랬죠? 네. 그래서 그런 거죠. 네 뭐 그런 점도 있고요. 그랬구나. 아, 뭐야 그럼 학생 때부터 남녀공학에서 이놈 저놈 다 사귀고 다녔다는 거야 뭐야? 어서 왔니? 왜 그래? 어디 갔다 오는 건데? 아무래도 영준이 척 그 소문 맞는 것 같아. 응? 오늘 저녁에 아예 해결을 해야겠어. 언니 그냥 좀 참지 그래.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더 많았댄다. 누가 그래? 아 지 입으로 그러더라. 아이고 나 참. 아니 어? 최 여사가 꽃다발 하나를 정말 사들고 갔단 말이야? 야, 야, 야. 어? 정말이야? 그렇다니까요. 우리 꽃가게에 와서 꽃까지 직접 사들고 갔다니까요. 아, 최 이사님, 우리 스타 별이 떨어지도다. 이 슬프도다. 왜 슬픈 일인가?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. 야, 어지간히 겁냈던 모양이다. 아니 그게 어디서 돈을 조달하긴 조달이 된 모양이에요. 네? 정말 그 사모님 몰래 조달한 것 같죠? 아이 저 형님, 아이 저 사장님, 사장님도 요번 기회에 한번 약을 좀 쳐놓지 그러세요? 너 왜? 혹시 처방 잡힌 거 알면 형님 처형이 그거 알면 형님 목숨 부지하기 어려우실 텐데. 처방? 잘 생각해 보세요. 최 이사님도 효과가 있었나 보는 것 같던데요. 아이고 호의사나 나나 꽃다발 줄 사람도 없고 참 부럽네요. 아니 왜 거기다가 저를 포함시키세요? 왜요? 내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? 아니 조 이사님은 호랍이시고 저야 호지의 엄연히 제 와이프가 두 눈 퍽하게 뜨고 살아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? 아니 있으면 뭡니까? 1년에 한두 번 볼똥 말똥 건데. 아니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 축복 벌 수가 왜 중요합니까? 그게? 아 왜들 그래? 왜 갑자기 막 저기 뭐래 꽃다발 얘기해가지고 씨. 아유 그런데 진짜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다들 보셨어야 될 건데. 왜? 이게요 장미 꽃다발을 이만한 걸 사긴 샀는데 이걸 내가 창피하게 어떻게 들고 가냐고 못 들고 가겠다는 바람에 바람에 어? 바람에 야 나는 장미 꽃다발을 짜시면 까만 비닐봉다리에 담아가. 야 이거 까만 봉다리에 쓰레기 꺼내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? 아유 최세 언제 오셨습니까? 아니 좀 있어 나만 비닐봉다리 장 선배 저녁이나 같이 할까 했어요. 네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길이에요. 고마워요. 축하톡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? 그럼요. 선배 아니었으면 나 진짜 돌아버릴 뻔한걸요. 네 신랑은? 정말 괜찮은 거냐고. 상관없이 가는 거니까.